없습니다.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들어오시기 전에 이거 저희 일체크 네. 한번 네, 영상에서 봤습니다. 36.8도? 어? 되돌아가. 아니요, 아니요, 농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줄여서 상밤이라고 할까요? 예. 아, 네, 오늘 상밤 선생님이 저희 부산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상담으로 저희랑 대련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련하기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상담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상담은 제가 와. 되게 오래되셨네요. 총 검도를 하신 지는? 검도는 한 16년 정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하신 상담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상담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상담은 중단보다도 훨씬 더 한 방 한 방을 주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손으로 치다 보니까 중간으로 양손으로 칠 때보다는 연타 속도나 파워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방에 모든 걸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방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한 방의 매력. 딱 한 방, 한 방의 대련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상담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저희가 좀 득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대를 해야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가 발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 발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진짜 상대하기가 까다로워요. 전화부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발 움직이면서 팔도 같이. 상대 왼손목을 벗어나는 그 상대가 왼손목을 팔려고 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오른손목을 오른손목을 치려고 들어오는 두 번째는 찌름 잘 쓰시는 분. 찌름. 아, 큰일 났다. 상대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 손목이 기본적인 절정 부위거든요. 네. 상대가 손목 들어올 때 들거나 뒤로 빼거나 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찌름이 계속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게 여기를 의심해서 팔이 내려와요. 상대가 찌르면은 계속 찌르면 찌르면은 팔을 내릴 거 아니에요. 네. 내릴 때 손목을 칠 수도 있고. 가까이서 잘 치시는 분들이 그냥 제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워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상단의 기본 타격 거리라는 게 중단보다 훨씬 길거든요. 그게 상단의 장점이에요. 위치 같은 거. 근데 반대로 이제 가까운 거리로 들어갔을 때 이 평소에 하더니 공격을 못하니까 결국 양손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상단으로서 중단과 차별되는 이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상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염해설 그리고 경캐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상담 선생님, 상담 자세가 사실은 저희 처음이죠? 네, 처음 상대를 하는 상담 자세인데요. 자, 이거 김호구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칼이 빠르죠? 자, 손을 순식간에 뒤로 뺐다가 머리를 그대로 찍어버립니다. 네, 자, 상담 선생님께서는 지금 4단이시죠? 그렇죠, 검도 검력 이 총 16년이시고 이제 4단을 최근에 땄습니다. 이제 곧 5단을 따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저 사실 검도왕님보다도 더 네. 상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도라는. 그렇죠. 네, 김호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중단 싸움을 하면서 네. 시합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단이 없다 보니까 상대방이 네.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그렇죠. 어떻게 공격을 그렇죠, 시작해야 그렇죠. 될지 서로의 공격을 이제 중단으로부터 읽고 그렇죠. 이제 막 뭐 먼저 정말 날카롭습니다. 네, 들어갈 타이밍을 전혀 못 잡고 있습니다. 김호 네, 전혀 못 잡고 계속 얻어맞고 있네요. 네. 아주. 이거 전투력 측정이 약간
무시무시한데요. 제가 한 대라도 칠 수 있을지. 자, 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경기를 해야 되겠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상당히 긴장해 있는 모습입니다, 김호구. 자, 이게 오. 김호구가 사실은 기세에서 약간 밀린 게 보였어요. 그렇죠. 이거 찍으면서 저 특히 상담님께서는 매우 기압도 크시고. 그렇죠. 워낙 그 스피드도 빠르시고. 네, 그리고 경력이 막 넘치시다 보니까. 네, 최고도 크시고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김호구가 약간 뒤에서 완전히 눌려버려가지고 기압도 제대로 못 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상단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아예 평소의 페이스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머리를 쳤는데 사실 머리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네. 점수를 벌써 10점 잃었습니다. 네, 오, 굉장한데요? 10대 뭐 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날카롭습니다. 이게 또 사거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 중단 자세보다 살짝 더 길죠. 네, 10대 좀 들어가는 지금 허리를 노려보시면 머리를 먼저 맞은 것 같다고 본인이. 네, 그렇죠. 네, 먼저 맞은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속수 우측으로 계속 막고 있는데요. 오! 아이고! 이게 칼을 위에서 상단 자세에서 내리치다 보니까 그렇죠. 칼을 치면 칼을 더 강하게 내치고 말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내리기 때문에 파워도 지금 굉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호구가 우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근데 소리가 굉장히 맑고 그...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일단 김호구에게서 얻은 전투력 15호구 되겠습니다. 네, 15호구. 네, 15HG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굉장해. 다음 이제 여모구 차례가 왔습니다. 네, 여모구는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네, 사실 여모구의 주력 기술이라고 하면 뭐가 있었죠? 머리치기죠. 근데 지금 저 상담보다 머리치기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막아낸 다음에 머리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모구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은 또 아직 없는 네, 상태죠. 그런 뭔가 좀 이렇게... 아, 지금 공격이 여모구가 손목을 취한 걸 치려는 것 머리를 먼저 쳤습니다. 네. 아, 상담님이 머리를 먼저 쳤기 때문에 따라서 여모구가 친 머리는 인정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도 네, 그래도 자신이 잘 칠 수 있는 머리를 공격을 시도해보는 여모구의 모습입니다. 지금 공격 같은 경우는 머리를 피하고 놓친 손을 때렸는데 놓친 손은 인정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네,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 알고 있습니까? 예. 공격 네, 같은 경우는 죽고 위를 때렸는데 어쨌든 머리가 맞은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도 죽도가 맞은 것 같죠? 네, 죽도가 먼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모구 기세가 좋습니다. 김호구에 비해. 네, 이게 약간 기세로는 밀리지 않아도 네, 실력으로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유, 그럼요. 검력이 많이 증가하고 마침 순간에 이제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오죠. 그렇죠. 상담님께서. 근데 한 손으로 이렇게 치시는 듯 어떻게 저렇게 빠른 스피드가 나오는지 보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잘 보시면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 목이 흐르죠. 네, 흐릅니다. 머리가 강하니까 흘러버리고. 그렇죠. 오, 연타를 오, 시도해보는 여무구. 네, 퇴격 비롯해서 아쉽습니다. 이제 네, 세 번을 쳐봤죠. 아, 허리를 뒤늦게 쳐보는 여무구입니다. 네, 머리를 먼저 맞았어요. 기다렸죠. 네. 매일 관장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기다리지 허리를 말고. 허리를 칠 거면 기다리지 마라. 네.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머리가 네, 이것도, 먼저 맞아서. 네, 맞은 것도 맞은 거고 이게 죽도에 막혔어요. 아, 아쉽네요. 네. 여모구가 은근히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머리에 한해서. 근데 여모구가 또리치기 때문에, 또리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밖에 못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저 방어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머리만 방어하면 됩니다. 사실 여모구 상대로는 손목이나 다른 부위는 네, 그걸 크게 큰 의미는 않아도, 없어요. 네, 네, 머리만 잘 막아도 지금도 손목을 노려봤지만 흘렀습니다. 네, 머리치기가 더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네, 이제 여모구의 손목은 흘러버리는. 그렇죠. 역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는 보여주는. 오, 방금은 지금 보면은 자, 손목을 먼저 피했죠. 그래서 머리가 지금 보이게 되는데 네, 바로 따라가서 머리를 쳤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여모구에게서 얻은 전투력이 마이너스? 네, 다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네. 발군의 1점이었습니다. 여모구 1점이었습니다. 자,
곧바로 이제 정말 어렵게 땄는데 곧바로 다시 네, 금방 회복되네요. 네, 순식간에 다시 8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 그래도 8점이 아닌 게 어딥니까? 네,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오, 여무 그래도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아까 상담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네. 멀리 떨어지지 마, 가까이에서 잘 치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중단한테 훨씬 유리하다. 네. 이제 거리를 잘 안 내겠습니다. 네. 날카롭게 공방을 네. 주고받고 있습니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네, 그렇죠. 날카롭게 공방을 했지만 그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름 많이 움직이는데 네. 너무 빠르죠? 그렇죠. 근데... 네. 보시면 지금도 쳤는데 손과 갑상 맞았죠. 네. 그러니까 허리가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네. 않아요. 바다 허리가 쉽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상단을 상대하기 전에는 손목이랑 허리를 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손목을 뒤로 빼거나 위로 올리는 게 네. 엄청 빠르네요. 그렇죠. 아, 손목까지. 네, 5분. 자, 경기 끝났습니다.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모군은 10점이네요. 아까 네, 김호구보다는 5점 적은 10점 전투력을 내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의 자리 숫자가 10이 되니까 100단위로 올라가겠네요. 오, 굉장합니다. 놀라워. 엄청난 전투력이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실력이 출중하셔서 이만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실컷 일방적으로 때리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상단의 매력을 좀 알고 이제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상단을 하시려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단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상단을 시작하지 않을게요.